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7년 동안의 잠이에요. 영어로는 Seven Years Sleep이고 중국어로는 七年之年이에요. 이 책은 박원서 작가님이 쓴 그림 동화예요. 초등학교 2학년 국어활동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공부하게 될 책을 미리 본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책 표지에 있는 곤충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미예요. 이 책에서 개미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궁금하죠? 하지만 먼저 재미있는 글을 써주신 박완서 작가님에 대해 먼저 알려줄게요. 박완서 작가님은 1931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안타깝게도 2011년에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박완서 작가님이 남기신 소설과 수필집, 동화집이 아주 많아서 그 책들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남아계시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읽을 만한 그림 동화로는 7년 동안의 잠 외에도 아가 마중과 엄마 아빠 기다리신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못난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길 추천해요. 처음 이 책의 표지를 봤을 때는 개미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했는데 책 제목을 보고 혹시 하면서 불현듯 떠오른 게 있었어요. 7년 동안 잠을 잔다는 게 힌트인데요. 곤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친구라면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바로 매미예요. 매미는 유충으로 땅속에서 7년 동안 지낸다고 해요. 세상에 나와서는 15일만 산다고 해요. 매미의 일생에 대해 같이 살펴볼까요? They've been waiting for 7 years, under the trees and beneath our feet. But on a warm spring night, their wait comes to an end. For a lifetime, they've been underground always alone, but night after night, they emerge together as billions of cicadas gather into one of the greatest insect outbreaks on Earth. They cannot bite or sting. Their only defense is to emerge in the millions, but above all, they climb to seek a secure perch on which to transform. And so they begin the final few weeks of their 7-year lives. For the first few days, the new adults rest and recover and wait for their shells to harden. Soon after, the males begin to call for their females as their synchronized chorus is among the loudest sounds in nature. 자, 이제 7년 동안의 잠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요. 야, 크고 싱싱한 먹이다. 싱싱하고 큰. 어린 일개미가 찾아낸 먹이는 여태까지 보아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Wow, here's the big and fresh thing to eat. A little ant had just found this food. It was the biggest food that he had ever seen. 먹이가 없어서 배고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개미들이 어느 날 아주 싱싱하고 큰 먹이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개미들은 기쁜 마음에 그큰 먹이를 둘러쌌어요. 그큰 먹이는 한여름에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7년 동안 땅속에서 날개와 목청을 다듬고 있던 매미 애벌레였어요. 배가 고픈 젊은 개미들은 자기들이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용용 죽겠지라고 놀리는 것처럼 노래만 부르던 매미들을 잡아먹자고 하고요. 지혜로운 늙은 개미는 여름 한철의 노래를 위해 7년이나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참고 기다린 매미를 땅 위로 올려주자고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나요? 개미들은 결국 목숨과도 같은 먹이를 포기하고 매미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온통 콘크리트로 덮여 있어서 매미가 도저히 비집고 나갈 틈이 없어요. 개미 마을이 몇 해째 계속 흉년이 들어 먹이가 없는 것도 콘크리트 천장 때문이에요. 개미들은 부드러운 천장이 있는 곳을 찾아 매미 애벌레를 끌어주고 있네요. 수많은 개미들이 매미 애벌레를 둘러올리고 땅에 가까워지자 매미도 스스로의 힘으로 땅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개미들도 어느 틈에 땅 위로 나와 있었어요. 매미는 허물을 벗고 날개를 펼치고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개미들은 먹이를 영영 놓쳤지만 기쁨에 차서 매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다고 해요. 7년 동안의 잠을 같이 읽으면서 재미있었나요? 재미있는 그림을 보면서 내가 매미였다면, 또 개미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하면서 읽어보길 바래요.